기분이야. 진짜? 와, 진짜 재밌네. 지금 날씨가 미쳤어요. 야, 이거 진짜겠다. 어, 저기 온대? 저기 혹시 이건 뭔지? 뭐야? 미국 과자 먹어보기. 먹어보겠다. 진짜 선물 맛돌이. 야, 대박이다. 아니, 아, 진짜 귀여워. 40분. 어머! 5월 30일 7시 40분. 40분입니다. 아, 한국에서도 이 시간에 안 일어나는데 시차적으로 대박이죠. 우리 미라클 모닝. 나 이 시간에 한국에서 자는데. 그니까. 나 미국인이야. 체질이야, 체질. 너 뻥치지 마. 너 4시 잠든 사람이잖아. 배고프지 않아? 아니 진짜. 배고프진 않아. 근데 약간 뭔가 먹고 싶어 계속. 나도 씻고 싶은 뭔가 있어. 그리고 커피 마시고 싶어. 우리 오늘 계획 세워보자. 오늘은 아울렛 가는 날이에요. 일단 긁는 중. 긁는 거 나오네. 우리 계획이 보다 1시간 반 일찍 일어났어. 그래서 1시간 반 더 생겼어. 그래? 이따 생각해보자. 숙소에서 나오면 와 진짜 아니 너무 이뻐. 애옹이 같이 왔으면 이 모서리 사진 100방 찍었다. 와 이거 미친 거 아니냐고. 미친. 나는 솔로. 와 야 진짜 미쳤지? 와 근데 공기가 왜 이렇게 상쾌해? 그니까 참고로 방충망 사이에 두고도 이렇게 상쾌해야 난다. 방충망? 뭐 마실래? 시리얼? 시리얼 주죠? 어? 그리고 나도 모닝 체리. 우와 광주 여기 봐. 바닷속에 있는 줄 알았어. 우와 진짜 예쁘네. 진짜 예뻐. 와다다. 아 유산균이야 그게? 응. 그 내고왕. 아 너 그때 샀다고 그러던. 배송 두 달 만에 받았어. 아 진짜? 와 진짜지. 알프레드 커피 집을 가요. 와 저기 레몬나무가 진짜 커. 우와 우와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사진. 알프레드. 굿모닝. 굿모닝. 아이스 라떼 with 버터밀크. Any vanilla? Your name? 제이. 하나는 바닐라 라떼고 하나는 그냥 라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닐라 라떼 시럽을 계속 추가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 보면 많이 유명한가 봐. 라떼보다 바닐라 라떼가 유명한가 봐. 우와 맛있는데? 로트 라떼 맛이 엄청 세다. 근데 별로 안 달다 생각보다. 어? 그치? 이게 더 맛있는데? 아 그래? 응. 맛있는데 진짜? 너무 좋아. 완전 추천. 와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대박. 근데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되게 좀 여유 있어. 그치? 해시태그 여유. 해시태그 유산연소. 문여 마팔. DM을 보내주신 리니님 감사합니다. 방송한다. 감사합니다. 댄스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러브다이브? 어 러브다이브. LA 한복판에서 치는 러브다이브. 충분하죠? 뭔가 아직도 안 믿기지 않아? 어 진짜. 내가 여기?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여기? 한국 시간이랑 다른 게 맞아? 약간 이런 느낌? 이상해. 어색해. 그러니까 어색해. 그리고 생각보다 떼약 겹치 되게 세요. 어 앞은 시원한데 등이 타오르고 있어. 나시에 외투 걸치는 정도가 좋은 것 같아. 맞아. 지금은 저희가 틱톡을 찍으려고 하는데 마스크를 찾는 도중 핸드폰을 이렇게 다 내동쟁이 치고 있는. 오늘의 미션. 오늘의 틱톡 강의. 이걸 찍어볼 거예요. 네. 우리 집 그 가는 길에 완전 사람 없잖아. 거기서 찍자. 좋아 좋아. 나는 그런 거 처음 찍어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아니잖아 너 나랑 틱톡 아 맞다. 너 완전 잘하잖아. 나 완전 잘하잖아 이렇게 넘어지는 거. 어.
think I'm losing my mind. Trying to stay inside the lines. 그럼 우리 새벽에 그래가지고 땀 흘리다 잤어. 그러니까 새벽 티칭해서 자. 맞아. 그 뉴욕은 뉴욕 이게 있잖아. LA는 그 노래 없나? 라라랜드. 아울렛에 가요. 우버를 불렀답니다. 데저트 힐이랑 시타델 두 개가 있는데 시타델이 훨씬 여기서 가까워가지고 그냥 거기로 가려고요. 아주 기대 중. 여기서 30-40분이면 간대요. 차로. 우버로 $36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너무 오바스럽게 생각하고 왔나 봐. 다 괜찮아 보여. 비싸긴 한데 우리가 생각한 만큼 과하게 비싸지 않아. 그래서 지금 우버를 기다리는 중. 기다리는 중. 아 맞다. 140m. 보자. 완전 예쁘다. 근데 딱 봐도 커 보이진 않는다. 아울렛이. 우리가 구경할 수 있을 만큼. 와우 여기 맞네. 이런 거. 그러면 카라티지. 와 30%래요. 30%. $95인데 30%. 60달러. 오. 어 근데 이거 그냥 괜찮다. 색깔 너무 예쁘다. 65달러. 65달러. 아무도 안 건드는 거. 너무 좋아. 어, 이거 약간 운동복 같은 건가? 98점. 괜찮은데? 우리 아빠 사주면 좋을 것 같아. 완전 찹찹 티셔츠. 근데 이런 거 잘못하면 안에 복지스 비쳐. 아, 맞아. 우리 아빠는 무슨 색 좋아하냐면 이런 색 좋아해. 우리 아, 그래? 아빠. 네, 맞지? 국룰이지. 국룰이지. 아빠 국룰. 꾸미는 날 입어야지.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 괜찮다. 우와, 나 이거 할래. 이런 것도 귀엽다. 귀엽네? 너무 귀엽다. 이거는 차차 사줘야겠다. 잘 어울릴 듯. 진짜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이건 뭐야? 되게 운동복 같은 걸 많이 파네? 와, 이건 완전 비치는 거다. 이거 후드티인가 봐. 좋아. 재질 좋다. 125달러. 근데 여기서 30%지? 라지 사이즈로 사면 되겠다. 굿. 봉지가 진짜 많이 샀어. 짜잔. 선물이에요, 선물. 내 건 한두 장밖에 없어. 이따가 하울 하자. 그래, 좋아. 좋아. 지금 날씨가 미쳤어요. 진짜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 컨버스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이거 완전 덥고. 완전 편해 보여. 한번 신어봐. 야, 이것도 너무 이쁘다. 이거 귀엽다. 너도 한 번씩 하면 안 돼? 그니까. 이거 찐뿌. 약간 욕실 신발 같기도 하고. 그러네, 좀. 귀엽긴 한데 욕실 신발 같아. 이거 좀 이쁜데? 귀여운데? 이거 좀 힙한데? 와 대박. 여기 장바구니도 보라색이야. 우와. 야, 너 몇 살이야? 몇 반이야? 29살이다, 얘. 2학년 9반이지, 너. 야, 너를 위한 거 내가 찾아. 트위즐러요? 우와. 트위즐러 맛인가 그럼? 그죠. 7.99달러? 좀 괜찮은데? 맛있겠다. 특이하지 않아? 이것도 진짜 신기하다. 와, 이것도 버블 건 맛이잖아. 우연히 봤는데 우퍼스가 있다.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 근데 이 슬리퍼도 좀 좋은 것 같아. 이게 보라색인가 보다. 근데 이 보라색이 별로 안 예뻐. 그러네, 약간 탁해. 근데 이 슬리퍼가 좀 편한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똑같지? 것 같아. 우퍼스는 하나면 돼. 판다 익스프레스로 변경했다. 와, 코치코티. 우와, 대박. 영어로 나오네요. 문제가 직면했을 때 솔직하고 오픈되게 하랍니다.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는 이거. 그래, 면이 좋았던 것 같아. 너의 선택이 옳았어. 고마워. 약간 밥처럼 먹으려고 싱싱하게 하는구나.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거, 오렌지 치킨. 맛있다? 저것도 맛있어. 아니, 내가 공항에서 예전에 먹었었거든? 그때 진짜 맛없었는데. 그래서 네가 이랬구나. 먹는데 이랬어. 뭔가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그러지 않아? 부드럽지? 진짜 맛있어. 소리소스 이렇게 뿌려볼까? 조금? 약간 심심하지. 야, 너무 선택 좋았던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아시안인가 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거 좋아. 나도. 보니까 피해 유형들 그러더라고. 우연치 않게 했는데 맛있었을 때 너무 행복하고.
야, 더 맛있어. 더 맛있었어? 응. 리바이스 50% 세일. 야, 이거 진짜 귀엽다. 어, 이것도 귀여운데? 어, 다 귀여운데? 리바이스 옛날에 유행했던 게 501인가? 어, 맞아. 그 리바이스 501. 근데 진짜 비싼 바지야. 어. 어, 우와, 귀여워. 어, 색깔 진짜 쨍하고 귀엽다. 어, 야, 너무 좋은데? 딱인데? 어, 너무 부드러워. 어, 이거 있다. 연보라색이랑, 야, 어떻게 이렇게 야, 있어? 이거 사가자. 이거 사가자. 이거, 이거 하나씩 할까? 사가자. 어, 야, 이건 사야 된다. 어. 입어볼까? 어, 완전 예쁘다. 우와, 우와, 양말 진짜 귀여워. 어, 양말 진짜 귀엽다. 14.5달러.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거 귀엽다. 어. 너 이거 가지고 나 이거. 그럴까? 지금 언더거머에 왔는데 미쳐있어 지금. 운동에 미쳐있어가지고 색이 너랑 찰떡이야. 완전 마음에 들어. 그러고 지지랑 저랑 거의 영혼의 쌍둥이 마냥 사고 있어가지고 하울을 다른 것만 하면 한 두 개밖에 안 나올 것 같아. 지금 나이키에 들어왔는데요? 진짜 많아. 진짜 크고. 우와, 티셔츠 진짜 많다. 타미 힐피거에 왔다. 어, 근데 진짜 괜찮다. 예쁘다. 어, 어. 이게 확실히 어. 오, 이거 완전 레트로. 아, 너무 낮아. 보자, 보자. 보자. 자, 지금 내가 요 바지를 사고 싶어 하는데 이거와 이거를 고민 중이란 말이죠. 근데 잘 설명해봐. 아, 봐봐. 네. 이거 이렇게 세트로 입으면 물론 귀여워. 근데 이거는 이거랑 이거 바지여야 귀엽고 이거는 뭐든지 잘 어울려. 여기 머리 입어도 이쁘고 이렇게 입어도 이쁘고 그렇단 말이죠. 아, 납득. 오케이, 오케이. 납득? 납득. 그리고 목 졸려. 아, 인정. 저희 또 여기서 쇼핑을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3이 오면 어쩔 수 없어. 맞아, 어쩔 수 없어. 코치에 왔다. 미국 아울렛 오면 코치는 완전 필수. 마치고 오버를 불렀어요. 생각보다 오래 있어가지고 살 거 없다더니 딱 맞던데? 딱 맞았어. 맞아. 누구나 이 각도에 누우면 다 투턱이 돼. 어, 너 투턱 아닌데? 내가 널심 노릇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기 너무 피곤해서 과자 먹는 중. 내가 한 가지 제안할게. 응. 좋아. 무거울집으로 맛있는 거 끌리는 거 시켜먹고 베니스 비치 쪽 다 갔다 와. 진짜 못하는 것 같아. 왜냐면 음식이 썩 맛있는 곳이 아니야. 그 때문에 하는 거지. 그 때문에 많이 먹어. 근데 뷰는 그냥 쳐다볼 수 있잖아. 근데 음식은 배달을 해도 맛있잖아. 맞아. 맞지. 무거울집 들어갔네. 훌륭하다 생각해. 근데 아까 아침에 알프레드 커피 맛있었던 것 같아. 바닐라 라떼. 이제 생각하는 거야? 저거 보니까 생각났어. 근데 너 미국 핸드폰 번호 알려주면 안 돼? 안 돼. 미국의 퍼퍼존스는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맞아. 짠. 어? 아, 생각보다. 저기 혹시 이건 뭔지? 뭐야? 5만 원짜리 피자입니다. 아, 멋있다. 과연 5만 원짜리 미국 파파존스의 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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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진짜 맛있어. 맛있네? 완전 뭐야? 맛있다. 완전 좋아. 이거 뭐지? 이거 먹어보자. 그래. 맛있는데? 응. 이 녀석들. 우리를 화나게 하고 맛있게 하다니. 맛있다. 피자도 우리나라 좀 맛집인 것 같긴 하다. 우리나라는 오리지널에서 더 고퀄리티로 만드는 거. 근데 그래도 맛있다. 맛있어. 다행이다. 피자 먹다가 짜서 이거랑 이거 가져옴. 이거 기묘한 이야기 보는 중. 미국 과자 먹어보기. 근데 프레첼 초코 무침 과자는 다 맛있었어. 생각보다 거대해. 되게 커.
그냥 초콜릿인데 씹다 보면 프레젤 맛 조금 나. 프레젤 맛 초코. 맛있는데? 먹다 보니까 맛있어. 계속 먹으니까. 잔잔이야. 좋아 좋아. 어제 그러고 기절을 하고 오늘 나갈 건데요. 좀 배고파가지고 토스트 구워 먹을 거예요. 그리고 시리얼도 나 먹어볼래. 좋아 좋아. 딱 토스트에 시리얼지. 그럼 계란도 해? 해 말아. 당연히 하지. 모짜렐라. 이것도 해. 점화. 안 돼. 계란과 싸우면 정말. 그만해. 진정해. 아니 그래도 아. 이거 근데 무쇠팬이라 들러붙는다. 써버렸다.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예쁜 후라이 하고 싶어. 깜빡이야. 에라 먹겠다. 내가 한번 해볼까? 너가 잘하는 것 같아. 그래. 주름이 스크램블이에요. 맞아. 우리 애초부터 그렇게 기획했잖아. 미국은 스크램블이지. 괜찮지 않아? 좀 괜찮겠다. 얼 망했다. 그치? 맛돌이 비주얼이 되다 보니까. 아, 해결됐다. 해결됐다. 미션 클리어. 진짜 잘 나와. 혹시 이거 석탄 아니야? 오늘의 집에서 샀겠지? 됐다. 좋아, 좋아. 하모니카 솔로. 국물맛 코코볼. 맛있지? 코코볼에 더 맛있는 버릇. 그럼 좋아. 계란의 맛은? 진짜 맛있는데? 야 뭐야 이거 후추 맛돌이다 이거. 그니까. 뭐야 진짜 맛있는데? 야 이것도 궁금해. 먹어보자. 이상해 느낌. 푸딩인데? 우와. 우와 이상해 이거! 뭔가 이상한데? 푸딩 질감이야. 약간 불량식품 맛. 왜 한국에 안 들어온지 알겠다. 한국인들 먹돌이들이 안 가져온 이유는 있어. 불량식품 맛이고 발림성 약간 양초 같은 느낌? 비추천! 저도 비추천 드립니다. 비추천 별 4개. 계란은 완전 맛있어. 계란 엄청 맛있는 거. 맨날 먹죠. 안녕. 저희는 밥을 먹고 하울을 찍으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는 기절해가지고 찍을 맞아. 수가 없었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진짜. 근데 메모리얼데이 스리랑에서 봤는데 아무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당일날만 했나 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내가 은근 진짜 많이 샀는데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 아폴로부터 간다. 짜잔! 원래 옷이 5달러인데 15% 할인했던 것 같아. 귀여워 이런 거. 맞아 것들이. 이런 디테일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어요. 이건 보자마자 우와 이거다 이랬어. 맞아 너무 이뻐. 우와 진짜 이거다 이랬어. 그리고 이 노란색 반팔티인데 사이즈가 X라지로 크긴 커. 근데 가격이 24.99다. 컬러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가격에. 부재 가격도 이 정도 하는데 정품을. 이런 디테일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원래 그냥 단색인데 이렇게 컬러 들어가서 너무 귀여워. 맞아. 그래서 그냥 휘돌 맛돌 입으려고 구매했습니다. 너무 찰랑찰랑. 진짜 좋아 소재. 진짜 좋아. 그리고 짜잔 긴팔이에요 이거는. 이것보다 더 쌌던 것 같은데? 30% 했던 것 같아. 뭔가 헐렁헐렁한 핏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짜잔. 남색이랑 빨간색 이게 너무 이쁜 거야. 맞아.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49.5 에서 15? 15% 할인. 그리고 또 있어. 똑같은 거니까 색만 보여드릴게요. 짜잔. 야 이거 화이트. 너무 화사하고 이쁘다. 그냥 청바지 입어도 너무 이쁠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더 많은데 오버일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만. 짜잔. 켈빈 클라인의 후드인데 19.99달러 존이 있었어. 맞아. 거기서 너가 막 뒤적뒤적 하고 있었잖아. 얘가 화장실
화장실에 가서 할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뒤적거리는데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부들부들해 보여. 그래서 입어봤더니 핏이 미친 거지. 재질도 너무 좋고, 부드러워. 핏도 예쁘고. 응. 좋아, 이거 진짜 맛있었어. 응. 라지 사이즈. 그리고 켈빈 클라인에서 반쪼도 샀고. 거기 제니가 있더라고. 아, 제니면 사야지. 와, 제니면 사야지. 와, 실수다. 이러면서 샀어. 그러고 언더 아머를 갔다 왔는데 우리 언더 아머에서 또 미쳤어. 진짜 오래 있었어. 맞아. 그리고 나이키보다 훨씬 더 할인율이 커가지고 40% 있었잖아. 더 근데 있었어. 기본 가격이 되게 쌌어. 맞아, 맞아. 그래서 요런 후드 집업 같은 걸 샀습니다. 운동복 위에다가 그냥 걸쳐 입으려고 산 거고 재질이 호돌호돌. 진짜 호돌호돌해요.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럽고 가격은 $60인데 여기서 40%. 그리고 이제 리바이스에 갔는데 생각보다 예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요런 뚜비 색깔 반팔인데 이 로고랑 이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26.5불이었는데 할인되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그래? 근데 기본적으로 가격이 쌌어. 근데 딱 입었는데 핏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귀여운 진짜 귀여워. 니트 반팔이라고 해야 되나? 카키색, 하늘색, 노란색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는 라지 사이즈고 $34.5.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핏이 연출이 가능해가지고 이거 샀습니다. 그리고 짜잔. 이것도 리바이스였구나. 너무 부드러워. 너무 진짜 기본적으로 면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약간 기모가 살짝 들어있는데 너무 부드러워서 막 더 답답한 느낌은 없었어. 요 배색이 너무 예쁘지 않아? 리바이스가 우리가 옛날에 알던 그런 느낌이 맞아. 아니라 힙해졌어. 놀랐어 나도. 우리 들어갈 생각도 없었잖아. 맞아.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가봤는데 생각보다 예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탐인데 이건 엄마 선물인데 너무 예뻐서요. 약간 꽈배기 니트 반팔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부들부들해. 59.5인데 $39였던 것 같아. 맞아. 짜잔, 이런 더스트백을 하나 샀습니다. 여기다가 옷 채워 가려고 구매를 했는데 여행 갈 때마다 잘 쓸 것 같아서 샀고 가격은 64.5였는데 여기서도 30%. 안에 이런 주머니가 있고 네, 비닐이 있네. 짜잔. 끝. 좋습니다. 이제 저의 하울 차례.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로 키플링 가방. 요즘에 내가 개인적으로 키플링이 힙해 보이는 거야.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내 사이에서 유행이 일어났어. 갑자기 나보고 유행할 거라면서. 그래서 무슨 뭐가 있어 그때. 내가. 내가 예언한다. 유행 돌아와. 그래서 들어갔는데 일단 연보라색 조그만 크로스백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게 무슨 두 개 사면 $52였어. 그래서 골랐는데 두 개까지 살 게 없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구경하다가 강지가 아 이거 뭐야? 이러면서 지워들었는데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연보라색이고 다 필요 없고 이걸 넣었어요. 왜냐면 사이즈가 딱 아이패드 넣고 다니기 좋은 휘뚤마뚤 가방이라서 완전 많이 들어가는 입구 넓은 가방이고 앞에 포켓 있어서 이것도 마음에 들고 이 고릴라도 너무 귀여워. 맞아. 왜 이렇게 다시 귀여워 보이지? 그리고 크로스백도 있고 완전 완벽한 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보라색 가방을 사고 싶었던 이유가 애기 고릴라였는데 이걸 따로 팔더라고요. 저거 보여줄 수 있어 하니까 그 직원분이 웃으시면서 와르르 보여주셔서 진짜 바꿔요. 고릴라부터 두 마리 고릴라부터 그래서 이 고릴라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따로 겟했지 뭐예요.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얘랑 같이 이렇게 귀여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사자마자 기분이 좋아져서 나 이제 집에 가도 돼. 진짜 너무 좋았어. 그리고 나서 키플링 지갑이에요. 그 제가 아시다시피 만 원짜리 지갑을 두고 다니잖아요. 지갑에 딱히 욕심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이 가방이랑도 잘 어울리고 뭔가 편해 보여서 샀어요. 여기 사진도 넣을 수 있고 카드도 넣을 수 있고 동전도 넣을 수 있고 2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 그래서 키플링 때문에 오늘 행복했고 그 다음에 이거 왜 샀는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해. 그냥 휘황찬란해서 들어가 봤어. 근데 입구 쪽에 머리끈이 있는데 왠지 이게 괜찮아 보이는 거야. 이 나비가 약간 못된 고양이 재질. 미국 못된 고양인데 가격은 10배인. 그래서 이 머리끈을 갑자기 샀어요. 12,000원짜리 머리끈을 샀지 뭐야. 근데 예쁘긴 해. 이건 이건 예뻤어. 그리고 이건 좀 신박하다. 이건 괜찮지. 머리끈 안에 실리콘처럼 돼 있는데 운동할 때 안 미끌릴 것 같아서 머리가 자꾸 풀리거든. $4. 아 이거 $4? 이렇게 해서 $14였나 그랬나 보다. 다행이다. 이거 $4에 샀어. 이거 근데 짱 좋은 머리끈.
그니까. 나 이거 좋은데? 어. 하나 줄까? 어. 하얀색 줄까? 어. 저도 언더아머에서 좀 많이 조져가지고, 운동 고수 마냥. 맞아. 언더아머 입으면 3대 500 쳐야 되는데, 우리 3대 한 20. 일단, 언더아머 완전 호돌호돌 찹찹 티셔츠인데, 22달러였고, 여기서 40%를 했어. 그래서 이거는 뭐 잠옷으로도 입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저희 아빠 드리려고. 아빠가 여름에 휘뚤마뚤 입을 것 같이 생겼어. 그리고 이제 타미에 가가지고 애옹니 선물을 먼저 샀어요. 하얀색 니트인데 이게 진짜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74.5달러고 여기서 30% 했던 것 같아. 타미에서 내 걸 안 샀어. 이거는 저희 직원 친구들 니트 하나씩 샀어요. 하늘색이랑 연그레이? 친구들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은 코치. 코치는 미국에서 너무 싸가지고 선물 살 때 필수. 일단 제 거 먼저. 코치에서 벨트를 샀어요, 벨트. 제가 벨트를 자주 차는데 벨트가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점잖은 벨트를 하나 샀어요. C 로고가 뭔가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C 하면 뭔가 셀린이 자꾸 생각났어요. 내 마음속으로 이건 셀린느다. 셀린느다 하고 산 거야. 아니 나한테 자꾸 나 셀린느 뭐 샀다 뭐 이러세요. 너도 이랬는데. 속았지? 아니 속았지. 안 속았어? 셀린느가 없었는데 128달러라고 써있는데 코치가 기본적으로 다 60%고 거기서 엑스트라 15% 더했어. 아 이건 나도 탔는데. 어 근데 가죽이 되게 부드럽지 않아? 진짜 타미 거 되게 빳빳했잖아. 이거 진짜 괜찮아. 너무 잘 샀고 셀린느 제품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목걸이인데 이런 것도 하나 사봤답니다. 요거는 88달러였는데 60%하고 15%. 진짜 괜찮지? 셀린느 되게 싸게 샀다. 어 셀린 목걸이가 3만원? 그리고 코치 가방. 이거는 저희 직원 친구 생일 선물로 주려고 샀어요. 이렇게 입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서 이걸로 사봤어요. 그리고 이런 하늘색 가방 내 돈 주고 사기 좀 그렇잖아. 맞아. 그래서 선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코치가 진짜 선물 맛돌이요. 그리고 다음은 저희 엄마 선물이에요. 편한 가방 갖고 싶다 하셔서 진짜 휘뚤마뚤의 정석. 가죽도 부드러워서 입고 쫙쫙 벌려서 팍팍팍팍 넣기 딱 좋아. 가방. 그리고 저도 폴로를 갔는데요. 저는 폴로에 관심이 많이 없어서 없었는데 강지가 옛날에 폴로에서 후드집업을 샀는데 그걸 너무 잘 입고 다녀가지고 저도 한번 폴로에서 후드집업을 사봤어요. 그리고 여기가 따뜻할 줄 알고 나시랑 반팔만 쟁여온 거야. 근데 생각보다 너무 추워가지고 생존용 후드집업을 사봤어요. 심지어 기모. 완전 부드럽고 색깔도 예쁘고 완전 크게 샀어요. 엑스라지 진짜 커요. 그리고 폴로에서 하나 더 산 거. 기능성 티셔츠 같은 건데 너무 찰방찰방하고 괜찮은 거야. 딱 아빠 옷. 우리 아빠랑 강지 아빠랑 커플템. 커플템이야. 근데 딱 폴로 하면 딱 남색의 딱 요거잖아. 그래가지고 아빠들 이런 거 입으면 너무 잘 입을 것 같아. 이미 우리 아빠 이거 10번 입는 거 상상가. 이거는 98.5달러였는데 이거 안 보여드려도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켈빈 클라인 후드 집업이랑 빤쭈.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 어디까지 늘어나나? 야! 대박이다! 아니, 아 진짜 웃겨. 근데 너무 좋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걸 더 살 거예요. 저희 아울렛 하울은 끝이 났습니다. 네, 다음은 또 사는 게 있으면 하울할게요. 저희는 쇼핑 사람인들이어가지고 또 살 거거든요. 그럼 안녕.